갑상선 저하, 네. 항진 이게 두 개가 뭐 검사하기 전까지는 사실 뚜렷하게 구별하기가 쉽지 않은데 네, 네. 예측해 볼 수 있는 몸에서 나타나는 증상 네, 네. 이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쇼의 닥터 존스 김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쇼의 닥터 존스 조준호입니다. 네. 뭐 이제 갑상선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이제 드려야 되는데 뭐 이게 따로따로 막 말씀을 드리면 네네.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네. 뭐 이게 물론 저하이신 분들은 저하를 좀 더 관심 있게 들으시고 항진이신 분들 항진을 좀 더 관심 있게 들으시겠지만 혹시 내가 갑상선의 문제가 아닌가라고 의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갑상선 저하, 네. 항진을 서로 이제 비교해보는 네네.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하 이건 갑상선 기능이 떨어져 있다는 얘기고요, 그렇죠? 항진 이건 갑상선 기능이 올라가 있다 이런 네. 얘기인데 이게 두 개가 뭐 검사하기 전까지는 사실 뚜렷하게 구별하기가 쉽지 않은데 네, 네. 보통 우리가 이제 아 이걸로 검사를 한번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 나는 저하 같아, 항진 같아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는 몸에서 나타나는 증상 네, 네. 이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서로 한번 비교를 해보죠. 일단 뭐 공장으로 생각하면 공장이 안 돌아가냐? 너무 많이 돌아가냐 이런 걸로 생각을 해봐야 되고 우리 이제 갑상선이라고 치면 목에만 있지만 실은 전신의 신진대사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증상이 모두 일어날 수가 있겠죠. 모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반대로 이야기하면 따로따로 우리가 방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머리부터 발끝까지 뭔가 다 이상하다 그러면 갑상선에 내가 문제가 있나 이렇게 먼저 의심을 먼저 시작을 네, 좀 해야 네, 되겠고 네, 네, 네. 그게 조금 내가 이렇게 좀 꺼지는 형태인가 아니면 너무 이렇게 업된 형태인가 이런 형태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 말하자면 심장이 막 두근두근 된다 그거는 항진 이제 섬액 천천히 뛰고 이렇다 그러면 저하의 가능성이 있겠고 뭐 장으로 치자면 좀 설사가 좀 내가 좀 많은 형태다 그러면 항진이 되겠고 장이 막 움직이니까 그렇죠 빨리 움직여버리니까 장이 또 안 움직여서 정체되니까 좀 변비가 생기겠죠. 그리고 오히려 저기 항진 같은 경우에는 눈이 이렇게 팍 튀어나와서 막 이렇게 열심히 할 것 같은 이런 활발한 얼굴이 되겠고 그 다음에 막 땀도 막 이렇게 흘리니까 와 너무 이 사람 열심히 일할 것 같다 이런 얼굴이 되겠고 이제 저와 같은 경우에는 푸석푸석 해가지고 피로에 피로에 쩔어가지고 이제 이런 형태 그러면 저하에 조금 더 가깝지 않을까. 근데 어차피 이런 것들이 모든 부분들이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완전히 A면 B다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뉘앙스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갑상선 기능 항진은 앉아 있는데도 100m 달리기 하는 듯하다. 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는 이게 내가 바깥에 있는데 물 속에 있는 것 같다. 뭐 수압이 막 높고 막 힘들고 뭐 이런 이제 증상이랑 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이게 항진이나 저하나 이게 저하는 에너지를 못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네. 항진은 에너지를 너무 많이 만들어내는 건데 무한정 만들어낼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둘 다 지쳐가지고 엄청 피곤해하고 뭔가 의욕이 안 생기고 기분이 너무 가라앉고 이런 것들은 또 공통적으로 네, 네.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항진과 저하는 결국 갑상선에서 뭔가 문제들이 계속 이제 생기는 거지만 네. 이게 뇌에서 결국 조정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중에서 뇌하 수체에서 조정을 하는데 네. 이 뇌하 수체 기능에 문제가 생겼을 때 네. 또 갑상선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네. 뭐 우리 이제 그런 것들을 호르몬으로 이렇게 막 측정을 하고 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호르몬으로 측정해서 뭔가를 알 수 있는 것보다는 우리가 자율신경 검사를 한번 해봐라. 네. 당신의 뇌하 수체 네. 혈액순환의 순환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이제 뇌하 수체로 가는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그렇죠. 드려봐야지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자료화면이 좀 같이 나갈 건데요. 자료화면을 보시면 우리 뇌하 수체로 가는 혈관은 어디서 시작을 하냐. 경동맥에서 시작을 합니다. 경동맥에서. 네. 네. 근데 경동맥을 한번 이 그림을 한번 봐보세요. 경동맥에 이렇게 그물같이 이렇게 뭐가 칭칭 감싸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 칭칭 감싸고 있는 게 우리 교감신경 체인들의 이런 분지들이 감싸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교감신경이 흥분을 하면 우리 경동맥으로
진행해가지고 우리 뇌하수체로 공급되어야 될 혈액의 장애가,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는 거죠. 그럼 이렇게 칭칭 갖고 있는 교감신경들은 어디서 나오냐? 등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 등에서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뇌관에서, 목 위에 있는 뇌관에서 목을 통해서 거쳐서 나와서 등에서 다시 빠져나와서 경동맥을 칭칭 감고 우리 뇌하수체로 가는 혈액순환을 저절한다는 거죠. 그럼 목을 두 번이나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목 자세가 안 좋으면 뇌관에도 문제, 목에 의한 그런 그 주행 경로에도 문제, 나와서도 문제. 그래서 목 자세가 우리 뇌하수체의 기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렇게 이제 영향을 주게 되면 갑상선동 영향을 받고, 다시 이게 일자목, 뭐 우리가 뭐 거북목 이런 것들 네. 때문에 다른 기관에도 영향을 받는다고 이제 누누이 계속 말씀을 네. 드리고 있는데, 그런 상태와 겹쳐지게 되면 뭐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더 심화되고 네. 더 빨리 진행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매사 이렇게 질병을 바라볼 때 항상 뭐 갑상선의 문제는 갑상선 약 먹으면 되잖아요. 네. 뭐 장애 문제는 뭐 그냥 소화제 먹으면 되지 않냐, 이렇게 이제 그냥 딱딱 나눠서 할 게 아니라 네. 전반적으로 다 서로 걸치고 얽히고 설키고 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지만 내 몸이 건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럼 갑상선 기능 저하, 항진 이런 게 이제 자가 면역이라고 대개는 알려져 있는데 네. 사실 항체 검사를 하지 해봐도 항체가 안 올라가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갑상선 기능의 문제는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지 좋을까? 그냥 뭐 도대체 뭐 때문에 문제가 생기나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갑상선은 다른 것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네. 제일 첫 번째는 이제 뭐 수면의 영향을 사실 제일 많이 받아요.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제 잠을 자야 될 때 자고 깨어 있을 때 깨어 있어야지 되는데, 이게 내 깨어있는 시간이 너무 많으면 네네.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야 되니까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부신 호르몬 네. 네. 뭐 피로하고 에너지를 계속 만들어내야지 되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지속이 될 때, 또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생각이 많은 사람이에요. 생각이 엄청 많고 뭐 이렇게 머리를 많이 쓰는 두뇌 회전이 많으신 분들이 항진이나 저하로 이렇게 갈 가능성들이 매우 높고, 또 에스트로겐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죠. 네네. 여성 호르몬의 문제가 오래됐을 때, 뭐 생리라든지 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이게 요즘은 난임 환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호르몬들을 많이 쓰신 분들이 또 문제들을 많이 일으키게 되거든요. 또 장이 안 좋거나 간이 안 좋으신 분들, 네. 장의 문제는 간에 이제 영향을 주게 되고 네. 간을 좋아지고 싶게 하면 장이 먼저 좋아져야지 된다라는 사실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요. 그리고 과격한 운동, 에너지를 너무 많이 사용을 네.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좀 문제들을 일으키죠. 이 갑상선 기능 저하에서도 갑상선 암이 생길 수가 있긴 한데 네. 예, 갑상선 항진인 분들한테 혹이 생길 경우에는 이게 나쁜 혹이 생길 가능성이 저하보다는 훨씬 높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아, 내가 항진을 한번 앓은 경험이 있다, 이러신 분들은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정기적으로 잘 해보시는 네. 게 매우 중요하고, 혹이 생겼다, 이 모양이 조금 이상하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잘 검사를 해줄 수 있는 병원을 찾아서 검사를 적극적으로 좀 해보시는 것이 그 다음의 문제들을 좀 막을 수 있는 네. 좋은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갑상선은 그럼 다 항진인데 저한데 무슨 영양제를 먹으면 좋을까요? 이런 것들은 우리 이제 지금 쭉 말씀드린 것처럼 네. 뭐 잠을 못 자면 수면을 먼저 좋게 해주는 영양제, 그 다음에 에스트로겐 문제가 있으면 에스트로겐을 해결해주는 네. 영양제, 간이 안 좋으면 간에 뭐 이런 이제 영양제들을 찾아서 드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갑상선이라고 해서 뭐 이 호르몬만 먹으면, 이 영양제만 먹으면 갑상선이 다 해결된다, 이거는 3주만 학원 다니면 영어를 귀신같이 할 수 있어요. 네. 이 얘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제일 좋은 영양제를 하나 안내하겠습니다. 뭐가 제일 좋은 영양제? 네. 갑상선 기능 항진과 갑상선 기능 저하에 가장 중요한 영양제가 있습니다. 뭡니까? 실은 이런 모든 것들을 일으키는 저변에 깔려 있는 게 탈수였을 수도 있습니다. 탈수. 그죠? 네. 우리 몸에 물이 부족한 상황이면 그렇죠. 기능 자체에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영양제는 수분, 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러면
물부터 먹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물을 먹더라도 또 대부분 음료수로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네. 뭐 차로, 커피로 이제 이런 것들은 안 되겠죠. 근데 물을 많이 먹더라도 또 이런 일들이 생기시는 분도 있어요. 보통 많이 하는 상황, 그러니까 소모되는 상황들에서 많이 쓰이는 거죠. 과로하시는 분, 과음하시는 분, 네. 과식하시는 분, 네. 그리고 또 과하게 이제 체력 이상으로 운동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면 탈수에 빠지기가 쉽고 또 장 문제가 한 번 더 나오겠는데, 장 내 미생물도 찌꺼기들을 많이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찌꺼기들을 또 간이랑 장에서 해결을 하려면 또 물이 굉장히 쓰이거든요. 그러면 왜 내 몸에 장 내 미생물들이 찌꺼기를 많이 만들어내냐? 장 내 미생물 불균형 때문에 그런데, 그런 일들은 또 왜 생기냐? 위의 기능이 떨어져서 생기죠. 위장. 위장의 기능이죠. 그래서 그 위장의 기능을 조금 서포트 해줄 수 있는 게 위산을 조금 보충을 해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식초라든지 뭐 레몬즙 이런 것들 산을 보충을 해주는 것도 우리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실은 가까이 있는 치료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뭐 예전에 먹던 음식들 뭐 신맛 다른 것들 이건 많았었는데 네. 요즘은 그런 거 다 단맛으로 다 대체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참 이제 안타까운 식습관의 이제 변화들이 우리 건강을 해치고 있다 이런 사실들 꼭 알아두시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쌓이면 결국은 갑상선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여러분들이 기운이 빠지거나 이상한 사람이 되거나 할 수 있다라는 사실도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